김철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희극 여배우들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셋 중에 가장 막내인 KBS 공채 24기 개그우먼 허한나 씨입니다. 저는 까진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현모양 적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를 CF 모델로 발탁해준 CF 감독님을 고소하려 합니다. 때는 2년 전 저에게 공중파 치약 CF가 들어왔습니다. 상대 배우는 엄친아 이승기 씨였습니다. 그런데 대본 속의 제 캐릭터는 이승기 씨의 얼굴에 를 내뿜는 입냄새 심한 얀 여자였습니다. 민망해하고 있는 저에게 이승기 씨는 저도 개콘 팬이에요 라며 용기를 주었고 기운을 차린 전 마지막까지 대본대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쯤 감독님께서 저를 살짝 부르시더니 세레나와 이미지가 잘 안 사는 것 같은데 이승기 씨 볼에 기습 뽀뽀 한번 해봐 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신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이승기 씨 볼에 언제 뽀뽀 한번 해보겠어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신호인 마지막 컷입니다 라는 소리에 이승기 씨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승기 씨는 저를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자리를 황급히 떴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잘생긴 남자만 보면 환장하면서 들이대는 입냄새 심한 야한 여자로 만든 CF 감독님을 고소합니다. 대체 이 CF는 누구를 위한 CF입니까? 다음은 KBS 공채 22기 개그우먼 박지선 씨입니다. 저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위티한 편입니다. 그리고 전 사실 고대까지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3 때 담임 선생님을 고소하려 합니다. 때는 10년 전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선 다른 학생들에겐 야, 니들 공부 열심히 안 해? 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독 저에게만은 조심스레 1대1로 불러 지선아, 지선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왠지 알지? 라고 공부만이 살 길인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나는 노력 끝에 어렵게 어렵게 고대 사범대 교육학과에 들어갔고 대학 4년 동안 교육평가,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공학, 교육행정, 심지어 교생실습까지 다녀왔지만 그것은 모두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따라라. 이렇게 먹고 살기 쉬운 길이 있는 줄 미리 알았더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니요 고등학교 때 이미 개그 바닥에 뛰어들었다면 저는 아마도 유재석 선배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김준호, 김대희 씨에게 기합을 주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선생님, 답은 책 속에 있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대체 이놈의 학력은 누구를 위한 학력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저는
명문대의 굴레를 벗어나 남자들이 좋아하는 백치미 있는 여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 중에 가장 연장자이자 개콘 여자 서열 1위 20기 정경미 씨입니다. 저는 요정이 아닙니다. 저는 저를 이용해 본인의 이미지만 좋게 만든 윤영빈 씨를 고소하고자 합니다. 때는 5년 전 제가 매니저가 없을 때 윤영빈 씨는 저에게 스케줄 갈 때 쓰라며 자동차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방송에서 윤영빈 씨는 여자친구한테 선물로 자동차까지 선물해 줘봤다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정말 멋진 남자다, 1등 신랑감 윤영빈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렇습니다. 2008년도에 선물 받았던 그 차는 1997년식으로 단종이 되어 부품조차 나오지 않았으며 한번 뒤로 제낀 의자는 다시는 올라오지 않았고 창문도 이렇게 이렇게 열어야만 했습니다. 시속 60 이상 밟으면 시동은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윤영빈 씨는 개그계의 유준상이 아닙니다. 대체 이 선물은 누구를 위한 선물입니까? 다쇼야, 다쇼.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기왕 지사 이렇게 된 거, 저에게 제가 원하는 선물을 살 수 있도록 윤영빈 씨에게 한도 무제한의 카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윤영빈은 정경빈을 방송에서 이용하지 마라! 이용하지 마라! 이용하지 마라! CF 감독님은 내가 해명할 수 있도록 이승기 씨와 둘만의 시간을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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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은 밤마다 한둘씩 있는 이런 학생에게 너도 박지선처럼 될 수 있어라고 꿈과 희망을 심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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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콘코너의 반 이상이 코너가 여자 코너가 되는 그날까지 여성 이극인들이여 일어나라! 여배우들의 한맺힌 절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하는 희극 여배우들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셋 중에 가장 막내인 KBS 공채 24기 개그우먼 허한나 씨입니다. 저는 까진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조신한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콘 제작진을 고소하려 합니다. 때는 3년 전 제가 신인이었을 당시 개콘 제작진은 저에게 고정 코너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 달콤한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캐릭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일관 술에 쩔은 여자였습니다. 오빠, 저 소주 한 잔 주세요. 저 오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코너는 나날이 승승장구했고 사람들은 저에게 만취녀, 말술녀, 심지어는 꽐라녀라고! 이렇게 조신한 저를 각종 코너를 통해 말술에 입냄새 심한 야한여자로 만든 개콘 제작진을 고소합니다. 대체 이 개콘은 누구를 위한 개콘입니까? 다음은 KBS 공채 22기 개그우먼 박지선 씨입니다.
저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프리티한 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학생 시절 제 첫사랑이었던 과 선배 오빠를 고소하려 합니다. 때는 9년 전 신입생이었던 저는 그 당시 현빈을 닮은 외모의 과 선배 오빠를 좋아했었습니다. 그 선배는 다른 후배들이 밥을 사달라고 하면 그래 뭐 먹고 싶니? 라고 했지만 유독 제가 밥을 사달라고 하면 어 나 밥 먹었는데 라고 하며 방금 산 식권을 등 뒤로 감추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어 오빠 저 오빠가 선배가 아닌 남자로 좋아요 라고 하자 바로 자원입대를 했고 제대 후에도 제가 오빠만 기다렸어요 라고 하자 또다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소식이 끊겼던 그에게 몇 년 전 전화가 왔습니다. 늦은 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제게 잘 지내? 네 생각 많이 나더라. 그래서 말인데 개콘 표 좀 구해줄 수 있을까? 라고 했고 그 후에도 저는 수시로 걸려오는 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설레는 마음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저는 그의 전화를 받고 그의 주변 지인들에게 예! 저 진짜 개그맨 박지선 맞습니다. 오빠 후배 맞아요. 예? 그걸 지금 해보라고요? 참 쉽죠? 멋있겼다. 심지어 새벽 3시에 잠에 덜 깬 목소리로 돌고래 소리까지 내야 했습니다. 대체 그 첫사랑 오빠는 누구를 위한 오빠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저는 첫사랑에 대한 순정을 접고 아무 남자에게나 꼬리치는 오는 남자 막지 않는 그런 여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 중에 가장 연장자이자 개콘 여자 서열 1위 20기 정경미 씨입니다. 저는 요정이 아닙니다. 저는 저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자 한 윤영빈 씨를 고소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부산의 소극장을 오픈해 바쁜 윤영빈 씨는 미야, 그 이번 휴가 때 애들 데리고 해운대 놀러 온 나 오빠가 뭐 숙소부터 뭐 먹을 것까지 풀 옵션으로 쫙 다 해줄게 라는 말을 했고 들뜬 8명의 개그우먼들은 예쁜 비키니를 챙겨들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웬 승합차가 저희를 기다렸고 그 승합차에는 이런 포스터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여자 특집 3회 공연 모두 출연 개그우먼들이 다 모인다. 남들 다 노는 토요일에 저희는 3시, 5시, 7시 공연 입에 단내가 나도록 공연을 해야 했으며 따사로운 햇살 대신에 어두운 지하 소극장에서 비키니 대신에 쫄쫄이를 입고 회 대신에 사인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대체 이 휴가는 누구를 위한 휴가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윤영빈 씨에게 제대로 된 출연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윤영빈은 8명의 개그우먼과 정경미에게 유재수급 대우의 행사비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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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사 이렇게 된 거 개콘 제작진은 소두 CF의 이효리 대신 나를 출연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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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짝사랑했던 선배는 잘 들어라! 오늘 밤 이후로 전화하면 사귀자는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한다! 간주하라!
희극 여배우들의 한맺힌 절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희극 여배우들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셋 중에 가장 막내인 KBS 공채 24기 개그우먼 허한나 씨입니다. 저는 까진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 우유빛깔 순수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검색어 1위까지 올려준 네티즌들을 고소하려 합니다. 때는 2년 전 술에 취한 여자에 이어 전지계로 배우 세레나 허를 하고 있을 때쯤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를 자랑하고 싶었던 남자친구는 어머니께 저 요즘 연예인 만나고 있어요 라며 어머니께 보여주고자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치자 나온 연간 검색어는 허한나 신음, 허한나 동영상, 허한나 엉덩이, 허한나 전직 에로배우가 떴고 어머님께서는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뜨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스럽게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대체 이 연간 검색어는 누구를 위한 연간 검색어입니까? 저는 오늘 선언합니다. 앞으로 검색창에 저를 검색할 수 없도록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앞으로 제 이름은 허! 입니다. 다음은 KBS 공채 22기 개그우먼 박지선 씨입니다. 저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블링블링한 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트콤 하이킥팀을 고소하려 합니다. 때는 1년 전 하이킥 섭외가 들어왔을 때 김병욱 감독님께서는 잘생긴 배우 줄리엔과 러브라인이 있다며 제2의 조인성 박경님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극이 끝날 때까지 제가 했던 대사는 박선생 좋은 아침, 박선생 밥 먹었어? 박선생 지금 어디가? 박선생 퇴근 안 해? 박선생 나 먼저 가? 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 가장 많이 마주쳤던 남자 배우도 줄리엔이 아닌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 120회 중 110회 만에 김병욱 감독님께서는 극의 스토리와는 상관없이 선물처럼 제게 줄리엔과의 키스신을 주셨습니다. 촬영 전 불안해하는 오빠에게 저는 오빠, 그래도 외국 나가면 저처럼 동양적인 얼굴이 인기가 많죠? 라고 하자 오빠는 오우, 지선! 그거 아니야!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똑같아! 라고 했고 키스신이 방송되고 난 후 네티즌들은 헐, 아무래도 줄리엔 하이킥 제작진에게 뭔가 큰 잘못한 듯 줄리엔 한국에서 안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듯 이라며 줄리엔을 동정했고 저를 질타했습니다. 그래도 줄리엔 입술은 촉촉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줄리엔보다 잘생긴 남자가 아니면 절대로 키스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 중에 가장 연장자이자 개콘 여자 서열 1위 20기 정경미 씨입니다. 저는 요정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남자의 자격 정의서 PD를 고소하고자 합니다. 때는 4년 전 윤영빈 씨는 버라이어티에 가서 성공을 하면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때마침 남자의 자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윤영빈 씨의 존재감은 미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정진이한테 밀리고 나가고 나니까 전현무한테 밀리고 지금은 주상욱이한테 밀리고 그런데 제일 밀린 건 제 결혼입니다. 남자의 자격을 하는 동안 윤영빈 씨는 합창단에서 노래도 부르고 라면도 끓이고 복근도 만들고 윤영빈 씨의 복근에 시스팩이 생길 때 제 이마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홀로 늙어가던 가운데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남격 시즌2 멤버 교체가 있었고 윤영빈 씨가 빠지게 되자 저는 이때다 이제는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싶어 남몰래 예식장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정희섭 PD는 윤영빈 씨를 돌연 다시 넣었고 제 결혼도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대체 정 PD는 누구를 위한 PD입니까? 저는 남격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남자의 자격이란 결혼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자격 없는 남자보다는 품격 있는 신사를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KBS는 신사의 품격이 나오는 장동건, 김민종, 김수로, 이종혁으로 개콘 네 가지를 하는 걸로! 하는 걸로! 네티즌들은 내 다음 남자친구를 위하여 허한나 선행, 허한나 기부, 허한나 효녀 등의 연간 검색어를 제공하라! 제공하라!